네, 아까 우리 여기에서 한번 당황했던 그거를 이제 한번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숫자들 따위는 당황하지 않아도 되죠. 그쵸? 우리 선생님도 이제 당황하지 않겠죠? 이제 아무리 이렇게 완성품으로 나에게 교구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완성품을 날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어요. 그쵸? 날 것으로 오면 완성품이 되고요. 완성품이 오면 날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재주. 이것이 바로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는 창의적 사고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볼게요. 숫자버스 원래는 지도서에는 뭐로 나와있냐면 수학과학. 자연탐구 영역에 수학과학으로 원래는 지도서에는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수과학이 이제 신체로도 바뀌고 예술경험으로도 바뀌는 거예요. 자, 바꿔볼게요. 숫자버스 교구의 칩들로 도미노 게임이나 싹키놀이를 한다. 자, 도미노 게임을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만 3세, 3월생 애들이 이걸 합니까? 라고 해요. 만 3세인데 1월생 애들은 거의 만 4세에 10월생 남짓해요. 그쵸? 선생님들, 우리 4살이 1월생이랑 12월생 차이 큰 것처럼 5살도 1월생이랑 12월생 차이가 좀 있습니다. 1월생 애들은요, 이거 저보다 잘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정말 얘를 요렇게 쌓아요. 요렇게. 이건 나도 힘든데. 그리고 선생님들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이 손가락의 센스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아이들도 있어요.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스마트폰을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요. 제가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저 모서리 있는 부분을 터치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능력은 정말 사뭇 저를 놀라게 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생님들이 못할 거라고 아예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해보는 거예요. 야, 선생님 도미노 해야지. 애들 도미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기존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때 기존의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죠. 도미노 해야지. 하나, 둘, 셋. 그러면 나 지금 수학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무조건 여기에 이 숫자버스 교구함에다가 1 하면서 이렇게 넣고 이것도 되게 좋아요. 이게 되게 좋은 숫자버스 교구예요. 이게 하나면은 1이면 1 찾아가지고 이렇게 넣고 2면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요. 되게 좋죠? 네, 우리 교구 되게 좋죠? 그리고 3이면 몇 개 들어갔다? 네. 네, 제가 자꾸 여기서 지금 홈쇼핑 하는 것 같은데. 3만 9,800원. 그리고 심지어 100번도 할 수 있다. 네. 뒤에 이렇게 됐어요. 뭐 그렇다고요. 네, 뭐 그래요. 그리고, 아, 이것도 하나 말 안 하려 했는데, 하나 만들어 놔야겠다. 얘랑, 이렇게, 얘랑 더해가지고 또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10까지도 나와요. 아무튼, 네, 그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했죠? 완성품을 날 것으로 바꾸는 우리의 엄청난 능력. 그거를 고민을 하고, 쌓기놀이를 할 때 요렇게도 쌓아보고요. 또 기존에 있는 나무 블럭들 있잖아요. 원에서 나무 블럭 없는 애는 거의 없잖아요. 만약에 없으면 슬픈 원이에요. 그렇게 할게요. 나무 블럭 원장님도 사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되었든 나무 블럭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같이 쌓기놀이를 해도 되고요. 또 이렇게 쌓다보면 어떤 머리들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야, 우리 파란색만 쌓아보자 이게 돼요. 빨간색만 쌓아보자 이게 돼요.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랑 파란색으로 줄 세워보자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유능함이 생기면서 경영이 되면서 연계가 됐다가 확장까지 가는 단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얘네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숫자 칩을 그러면은 순서대로 세워보자. 그럼 숫자 한번 모아보자. 선생님이랑 숫자를 한번 읽으면서 얘기해보자. 의사소통, 수과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색깔 칩으로 색깔 패턴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선생님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 판 자체도 우리는 따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거 보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할 수 있어? 이거? 그렇지, 판 꾸미기. 스티커만 줘봐요. 이거 없어져요. 원래 숫자 교구는 숫자 교구판이 아닐 수 있어져요. 예. 그리고 또 이거 뒤에다가 선생님들이 색연필이나 사인펜만 던져줘봐. 네, 내 몸도 아름답게 변신하면서 이 아이도 변신을 하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평가 인증 때 작품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 지은이 버스, 여기다가 이 지순이 버스, 저기 이제 펭수 버스 이래가지고 엄마 아빠 가족 사진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봄나들이 가요 하고 이렇게 게시판에 이렇게 쭉쭉쭉쭉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이
이 판이 아름답게 부모님한테 안 갈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은 어머님들한테 활동을 할 때 어머님 저는 놀이 중심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교재 교구들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의 사고를 존중합니다.